안녕하세요. 김수범입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골목 우리들키브입니다. 우리들키브의 김수범입니다. 여기는 물레동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물레동 사거리. 여기가 물레동 사거리가 이렇게 뚝뚝 직진을 하게 되면 영등포가 나오고 영등포가 나오고 마포대교 왼쪽으로 가면 영남사거리, 양남사거리, 보리든 보림사거리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신도림이 나오겠죠. 여기 하이테크 시티 여기가 또 이 금방에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그리고 철강 공장이 좀 많이 그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물레동 카페거리 창작촌입니다. 창작촌 물레동 창작 물레동 창작거리 여기가 물레동인데요. 물레동이 공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분위기 있는 카페로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스까지 물레동 카페거리입니다. 하이테크 시티가 저쪽에 보이고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동 여기는 이제 공장도 많이 있고 식당도 있고 맛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인탕류 식당들이 시작하고서 맥주집입니다. 맥주 공장 생 맥주를 직접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까 런치하면서 운동했어. 살짝 듣는 데인가 봅니다. 브릭스 복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있고 여기서 돌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고프고 자, 리조또 이탈리아 음식.
그렇게 하시라. 네, 아가씨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깨끗한 또 카페가 손님 다방 다방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문장 공간도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올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매. 올드 물매. 올드 물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아, 걔네도 안 만들어? 네. 공장 한번 만들어. 남자이구만.
굉장히 로망. 저기 목도리 보고 안 갔으니 그냥 슈퍼 슈퍼 있고 근데 제 기초다. 인자함과 진실함을 주로 앞서 행합니다. 또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여튼 여기구나. 당장면 오늘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만 가면은
남자 이거 많다. 이거 적별적인 먼지인 것 같네. 와, 여기가 법 잡았습니다. 여기 물레동, 물레동의 카페거리, 물레동 청각천, 청각천이었습니다. 여기는 물레동의 그 카페거리, 청작거리, 청소거리 이름을 좀 물레동입니다. 물레동. 네, 여기는 물레동의 거리입니다. 물레동의 카페거리, 물레동 카페거리입니다. 팔로우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근의 한국을 하는 드라마 김 먹자골목 우리들 TV였습니다. 우리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